안녕하세요. 영화 속 일원법의 홍정선입니다. 벌써 2년 전이네요. 부산행이 칸 영화제 미드나잇에 초청됐고 상영 당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맨손으로 좀비 때려잡던 마동석. 아쉽게도 그는 드라마 촬영으로 칸의 레드카펫을 밟지 못했지만 그 뒤로 점점 더 성장하며 귀요미 마블리에서 충무로 블루칩으로 우뚝 섰습니다. 좀비들도 두려워하던 그 남자의 팔뚝이 사고를 냈습니다. 바로 팔씨름 대회선인데요. 마동석의 기대 만들어진 이 영화 이조로 변호사 모셔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뭐 이 영화, 바로 그 영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마동석의 두꺼운 팔뚝으로도 감출 수 없는 가족애를 그린 영화 참편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형, 딱 한 번만. 한국에서 비즈니스 나왔지만 심사숙고해서 플랜 싹 다 짜놨으니까. 호텔은 어디야? 저기. 한국 오면 뭐 누구 찾고 싶은 사람 없죠? 걔네같은 오빠 너무 커. 우리 마피랑 무슨 관계예요? 한창! 사실은 저희 엄마 아들이에요. 이번 주말에 부산에서 팔씨름 이벤트가 열리더라고. 보통 사람들하고 이벤트 하는 건데 그쪽이 웃기냐고. 우리 삼촌도 보통 사람이야. 못생겼다고 놀리지 마. 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 Well, let's do it. 팔씨름이 그렇게 좋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내가 이번 대회 한 놈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This is all about you using me to make money. 누가 네 주인인지 몰라? 형, 위험해. 내가 실력으로 치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 무조건 이긴다. 진짜 아니 마동석을 원톱으로 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줄 날이 올 줄이야. 우리 사실 영화엔 법이수다 이래 때 범죄도시 할 때만 해도 윤계상하고 투톱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뭐 내 동생도 아닌데. 이 변호사께서는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전 정말 편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이면. 그렇죠. 거기에 맞는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그 실버스 스텔론이 나왔던 오브 더 톱을 연상시키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한국의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팔씨름을 한 번씩은 해보는데 거의 대부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편안한 소재로. 그런데 팔씨름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팔씨름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동석 씨를 따라서 힘을 주고 그러니까 동조, 동화가 빨리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는데 이게 사실 팔씨름 영화할 때 우리가 마동석 뻔히 이길 줄 알아도 왜 또 이게 긴장이 되고 아니 근데 감독이 좀 깔끔하게 편집한 것 같아요. 너무 막 옥신각신 막 질질 끌고 이러면 지루할 텐데 템포 느리지 않게 빨리 잘 편집했다 싶은데 자 질문 들어갈게요. 이게 저는 팔씨름 할 때 뭐 얼마나 다치겠어 했는데 실제로 많이들 다친다 그래요. 영화도 보니까 뭐 막 뼈도 부러지고 막 근육도 파열되고 거기서 펀치 역할의 그 산에는 막 도전하는 사람을 거의 막 다치게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운동 중에 다치는 건데 이거는 뭐 경기 중에 다치는 건데 이런 것도 무슨 죄가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면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규칙을 위반해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싱 경기라든지 종합 격투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처가 생깁니다. 규칙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복싱에서 뭐 머리로 박는다든지 그 라운드가 끝났는데 때린다든지 특히 이제 예전에 그 마이크 타이슨이 그 복싱하면서 귀를 깨물잖아요. 이건 반칙이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인 선에서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는 이 상해죄를 좀 허용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복싱이라든지 종합 격투기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상처가 생겨서 상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는 근거가 뭔가에 대해서는
허용된 위험이라고 해서 이제 허용해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견해는 그 피해자가 승낙을 해줬다 또는 이제 직업이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다 사회적인 상당성 있는 행위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 경기 중에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고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무슨 위험? 허용된 위험. 아, 예. 허용된 위험의 범위. 그걸 지키면 된다는 거고요. 팔씨름 하기 전에 누가 이길지 막 돈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이긴 선수가 이겼을 때 당연히 돈을 따는 거겠죠. 근데 뭐 팔씨름 대회로 이거 도박 거는 거 이것도 죄 아닌가요? 당연히 도박죄가 됩니다. 도박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장소를 만들면서 영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은 도박장 개설죄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서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따지는 게 이제 도박인데 경기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의 경기력에 의해서 그 승부가 결정되는데 이것도 약간의 우연성이 좌우되잖아요. 거기에서 팔씨름 같은 경우에 이긴 사람한테 돈을 건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도박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일시오락 정도다라고 하면은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시오락 정도라는 경우는 도박의 시간, 장소, 액수 뭐 이런 거 그 도박에서 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런 걸 고려해서 일시오락 정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뭐 10원에 고스톱을 친다. 이걸로 뭐 점심값을 내기로 한다. 이 정도 같은 경우 일시오락 정도로 봐서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영화관에 갔더니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챔피언을 두고 조폭 영화 아닙니다. 범죄 영화 아닙니다. 여기에 마동석 얼굴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에서도 보면 이 또 이 두 조카들 한예리의 딸 아들이 뭐 못생겼다 웃기게 생겼다 그러고 심지어는 마크가 횡단보도 길 건너려고 신호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 꼬마가 고릴라 같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아니 이렇게 말이지만 사람 외모 가지고 이렇게 막말하는 거 이건 죄가 되지 않나요?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 웃기게 생겼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모욕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릴라처럼 생겼다라는 거는 모욕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사람이 아닌데 고릴라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다 초등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14살이 안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4세 미만은 이제 형사 미성년자로 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카 두 명이라든지 횡단보도에서 봤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 그게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영화에서 이 마크의 조카들이 나오죠. 근데 이 친구 중에 이 남자 아들이 있어. 아주 귀여운 그 준혁이. 이 준혁이가 이제 화장실 급해가지고 응아가 마려워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열어줘 해서 삼촌이 열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문이 뚝 떨어지네. 그리고 또 이제 버스에서 탔는데 어떤 꼬맹이가 이 마동석의 얼굴을 보고 마크 얼굴을 보고 막 장난을 쳐서 이 마크도 막 눈웃음 치고 막 이러면서 장난을 함께 쳐줘요. 그러다가 장난치다가 그만 버스 손잡이를 뚝 끊어뜨려 먹었네. 이런 거 이것도 무슨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그 문을 그냥 열어주려다가 과실로 그러니까 실수로 해서 문을 뗐다 그러면 이제 재물손괴죄가 안 됩니다. 고의가 있어야지만 재물손괴죄로 처벌되고 고의가 없고 과실이었으면 과실 재물손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손잡이를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동석 씨가 이거 잡아당기면 자기 힘이 세니까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됩니다. 그럼 또 이 팔씨름뿐 아니라요. 이게 영화에 보면 이제 크고 작은 이제 다툼들이 나와요. 포킹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내가 진짜 싸우려고 한 건 아니야. 때릴 의사도 없었어.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막 먼저 시비 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하다가 휘말려서 나도 이렇게 좀 때릴 수 있잖아요. 예, 예. 이거 저도 처벌받아요? 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자님하고 둘이 싸우잖아요. 싸우면 둘 다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금전관계에서는 제가 기자님한테 1억을 빌려주고 기자님이 저한테 7천을 빌려줬다. 그러면 1억에서 7천을 빼면 3천만 갚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금전관계에서 이제 상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깐다라는 말 하잖아요. 3천만 원 갚으면 되는데 형사법에서는 기자님이 저를 10대를 때리고 제가 7대를 때렸다. 3대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10대 때만큼 때린 만큼 처벌되고 제가 7대 때린 만큼 각각 처벌됩니다. 그래서 뭐 형사법에서는 상계 처리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폭행에는 뭐 어떤 정당방위도 없다는 거잖아요. 상계가 안 된다. 아니에요? 그건 하고 달라요? 싸움에서는 그 방어행위, 정당방위 말 그대로 방해행위거든요. 방해행위인데 싸움은 그 가해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둘 다 같이 처벌됩니다. 그래서 정당방위가 싸움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신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됐다고 판례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만큼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정당방위 인정된 게 신문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현실적으로 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정말 큰 강목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방어하면서 밀쳤다. 그 정도는 이제 방어행위가 되겠지만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니까 막으면서 또 때렸다. 이런 건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주먹으로 때린 게 아니라 요번에 조현미 씨처럼 뭐 물컵을 던졌다든가 물을 뭐 이렇게 껴얹었다든가 이것도 그럼 이건 뭘로 처벌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끼얹은 것 같은 경우는 폭행 같은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용력 행사이기 때문에 물을 뿌렸는데 그 사람한테 안 맞아도 폭행이 되고 뭘 예를 들어 베개를 던졌는데 그 사람이 안 맞고 옆에로만 가도 폭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컵을 던졌다. 이건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던지면은 특수 폭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사람 쪽으로는 유리컵을 던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컵은 위험한 물건이어서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사람 쪽에 안 던졌으면 특수폭행이 안 됩니다.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데 일반 폭행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면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쪽으로 안 던졌다 하는 이유는 특수폭행이 아니다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특수폭행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조현미 사건도 합의에 의해서 유야무야 될 수 있는 뭔가 이 좀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네요. 그죠. 이제 폭행이냐 특수폭행이냐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은 폭행 같은 경우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재판으로 공소기가 끝납니다. 근데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기소가 되고 처벌이 당연히 됩니다. 근데 형량이 좀 낮아질 뿐입니다. 뭐 그래요. 특수폭행 아니고 단순폭행해서 직원들이니까 합의해가지고 어떤 이 형사적 처벌 면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말 우리나라 이 재벌이라는 사람들 이렇게 일 터지면 법적인 처벌 모면하려는 것보다 정말 마음속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 직장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옛날 우리 집 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의식 좀 정말 버리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또 영화에서 보면 이제 이 권율 씨가 연기했어요. 진기라고 진기가 이제 형 한국의 팔씨름 대회 내가 열 거야. 우리 같이 나가 막 이러면서 이 미국에 있는 마크를 또 불러줘요. 마크도 마침 미국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이제 오게 되는데 사실 둘 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진기가 막 음식 대접할 것 같이 하더니 남의 결혼식에 가서 사기도 아니면서 밥을 먹여요. 그리고 또 이걸 또 보고 배웠죠. 우리 또 마크가. 그래서 이 조카들 데리고 돌잔치에 가서 또 밥을 먹여요. 사실 근데 이게 부정주식 같기도 한데 이게 부조금을 안 낸 거지 사실 이게 뭐 찌개 7,000원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니까 음식점은 아니니까 처벌돼요? 당연히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가서 주인 아주머니한테 뭐 어떤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인 아주머니는 저 사람이 돈이 있구나. 그 돈을 지불할 의사, 지불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속은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이제 사기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식당에 가서 지금 뭐 돌잔치라든지 결혼식?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은 축의금을 내고 거기에다가 식권을 받아서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축의금도 안 냈는데 식권을 받잖아요. 하객인 것처럼. 이런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판례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축의금도 안 내고 하객인 것처럼 식권을 달라. 그렇게 해서 한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이 됐고 또 이거를 다시 받은 식권을 나는 밥 안 먹을 거니까 뭐 기념품으로 달라 해가지고 돈으로 받아간 사람도 처벌된
판례가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기분 좋게 먹어주고 축하 많이 해주면 돼. 그러니까 사실 축의금이라는 게 의무는 아닌 건데 이렇게 또 법으로 들어가니까 축의금 안 내고 밥 먹는 게 사기죄가 될 수 있군요. 그게 아, 정확히 들어가 봐야 되는 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과정이 축의금을 내고 그다음에 식권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뭐 친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허락을 받는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축의금을 안 냈는데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서 밥을 먹으면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축의금 내고 마음으로 축하하고 또 맛있게 밥 먹는 게 좋겠고요. 근데 또 우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한예리가 수진 씨가 운전을 해가는데 거의 저 같아요. 김여사 운전이야. 잘 못해. 느려요. 아이들도 태웠고 옆자리에는 이 오빠 마크 마동석도 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막 어떤 남자 운전사가 막 오다가 막 답답하니까 차 앞을 꽉 가로막더니 막 내려가지고 욕설을 해요. 아니 운전 좀 느리게 미숙하게 한 것도 잘못이면 이게 이거 이 사람 처벌 안 돼요? 처벌됩니다.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흔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운전하든 또는 덩치가 작은 사람이 운전하든 갑자기 차가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세워서 깜짝 놀라게 하잖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 특수폭행으로 처벌되고 특히 이제 내려가지고 그 여성분한테 한혜리 씨한테 계속 욕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모욕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성질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세멘 벽돌이라든지가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걸로 사람을 앞에 폭행을 하면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가끔 궁금해하는 게 운동선수 특히 이제 복싱 선수가 주먹으로 때리면 사람을 때리면 주먹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 그렇죠. 무기죠. 무기. 그래서 특수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권투 선수의 주먹은 위험 물건으로 안 봐서 특수 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와, 아니 사실 복싱 선수의 주먹은 다른 웬만한 것보다 더 진짜 위험한 건데. 근데 폭행으로는 처벌됩니다. 폭행으로 처벌되는데 하지만... 이제 형량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지만 죄명 자체가 특수 폭행이 아니라 폭행죄로 처벌되긴 하는데 형량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특수폭행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링 위에서는 이게 어떤 스포츠의 경기의 한 도구처럼 될 수 있지만 핵주먹이 될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제주먹이나 타이슨 주먹이나 뭐 똑같다라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질문 꼭 답답하셔야 돼요. 이 영화에서 이 변호사 보시기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배우랑 제일 별로였던 배우 한 명씩 꼭 집어주세요. 약간 곤란한 질문인데 네. 제일 이제 눈에 들어왔던 배우 같은 경우는 마동석 씨, 특히 이제 직접 봐본 마동석 씨가 굉장히 헐크 형태의 그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역시 영화에서는 이제 딱 다가오는 게 마동석 씨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렇지만 이제 귀여운 면을 따진다 하면 마동석 씨의 조카 하늘이 씨의 아들 딸 그 두 친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거부감 느꼈던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악역을 담당했던. 연기를 잘했으니까 약간 거부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악역 담당했던 그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배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아, 다 그럼 칭찬만 하신 거네요? 지금 예. 그 사채업자 사장도 지금 좋다고 칭찬하신 거. 나름대로 약간 비열한 부분을 잘 보여가지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역시 별로인 사람 찌부라고 해도 성격이 못 찌부셔 착하셔. 저는 찍겠습니다.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에선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그 아역들, 준혁이 준이한 역할 배우들이 최승은, 옥예린이에요. 저는 이들이 있어서 또 한국 영화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이 영화는 어른이 어린이만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 마동석 씨가 빛나려면 권율, 한예리가 옆에서 팍 잘 맞춰줘야 되는데 권율 씨는 아직 이렇게 주연급 조연을 하기에는 조금 덜 여물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너무 캐릭터가 붕붕 떠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중간부터는 조금 자기 톤을 잡았고 한예리 씨는 원래 특유의 그 반짝반짝 에너지가 있는데 요번에 그게 좀 없어요. 좀 안 칼친 데가 있어야 아니면 힘겨움이 더 있어야 드러나나? 하여튼 요번에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질문은 또 피해 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이게 팔씨름 영화이기도 하지만 가족 영화잖아요.
여기서의 가족은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법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남인데. 예. 근데 전 진짜 어느 가족보다 가족처럼 보이더라고요. 이 변호사는 무엇이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야 민법에 정확히 나와 있지만은 가족이라는 게 서로 정붙이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게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친척이라 하더라도 안 만나고 교류가 없으면 그 이웃 사촌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가족은 서로 의지하면서 정붙이고 사는 게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아. 처음에 이 마크가 왔을 때 이 이제 한예리 여동생과 그 자식들이 나한테 가족이 생겼다 해서 뿌듯했다가 어떤 친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고 굉장히 실망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뭐 맨 처음에 이랬을 거예요. 아니 엄마는 나는 입양 보내놓고 뭐 멀쩡히 딴 사람들은 가족으로 막 딸로 손주로 키웠어? 서운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크의 엄마가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 남겨놓은 마지막 유산이 바로 이 마크의 가족, 한예리와 그 자녀들이라는 생각을 전 했고요. 사실 진짜 법적으로만 보면 여동생의 자녀들도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예. 네, 그런데 어차피 그래도 우리는 근데 조카들 다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식구,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의지하고 마음으로 기대고 이러는 게 가족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뭔가 오늘도 이 법 얘기도 영화 얘기도 뭔가 이렇게 가득 찬 알찬 느낌이 들어요. 뭐 저만 그런가요? 이 알찬 변호사 이재러 변호사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한국에서 스포츠 영화 흥행 어렵다고들 하죠. 챔피언 레슬러 마동석과 유해진 정말이지 유쾌한 배우들 앞세운 영화이니만큼 또 그저 그런 스포츠 영화만은 아닌 만큼 영화 보며 따뜻한 웃음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된 요즘 뭐 짐 지난 영화긴 하지만 하지원 배두나 주연의 현정아 리분이 남북 탁구 단일 팀 실화를 그린 영화 코리아를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행사들이 많아 기운 빠지기 쉬운 5월 스포츠 영화 보며 힘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his kid, he's in trouble. Move or die. Pump the hate brakes, Thanos. I ain't letting Cable get to him. But I can't do this alone. We need backup. We're gonna form a super duper group. It's time to get back on LinkedIn. Meet Bedlam. My name's Shatterstar. Domino, I'm Lucky. Luck isn't a superpower. And certainly not very cinematic. Yes, it is. Let's meet in the middle and say no, it isn't. All right, it's showtime. Don't call it a comeback. I've been here for years. I'm rocking my peers, putting suckers in fear. Making the tears rain down like a monsoon. Listen to my bass go boom. Explosion. Damn it. You're no hero. You're just a clown. Dressed up as a toy. So dark. You sure you're not from the DC universe? Bring it on, One-Eyed Willie. Ooh! Yeah! Your bullets, they're really fast. 결승전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술 입었어요. 아유, 뭐 다 해면 주부 수준이지 뭐. 요앞 시장에서 사면 돈에 15,000원씩 받고. 그럼 거 가서 사. 아니, 님, 좀 싸게 해줘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 아빠가 되고 싶지. 금메달 금메달. 고마워요 샤니. 힘있게 하셔. 돼 힘있게. 완전 멋있어. Know what it's like to lose. Dread it, run from it. The end is near. We got one advantage. We have what Thanos wants. So that's what we use. I think it's good, except I'm not really feeling it. So let me do the plan, and that way it might be really good. Wow. Today we don't fight for one life. We fight for all of them. Groot, put that thing away. Now, I don't want to tell you again. Groot. Hey, Groot. Whoa! Language!